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고 날씨가 엄청 더워지면서 블랙헤드도 많이 생기고 턱에 막 요철도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주 2회 꼭 이렇게 블랙헤드랑 피지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과정을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안을 하고 온 상태이고 일단 피지 연화제 써서 이런 피지들 다 녹인 다음에 워시오프팩으로 모공 좀 조여주고 피부 열감 내려주고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케어하기 전에 피부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지? 코에 블랙헤드가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아우 오돌도돌해 이 정도로 많이 나와있고 턱에도 이렇게 여기 엄청 많아요. 이거를 싹 녹여줄 거예요. 피지 연화제는 요즘에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 메디필 피지 연화제는 제가 쇼츠로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원데이즈 유 피지 연화제를 사용을 해볼게요. 둘 다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직접 사가지고 거의 다 썼어요. 한 요만큼 남았어요. 일단 이거를 스킨팩 할 때 쓰는 화장품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적셔가지고 올려주면 되는데요. 저는 16 브랜드 거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이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원데이즈 피지 연화제는 이런 펌핑 타입이에요. 이거는 약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할 때 살짝 튀어요. 적당히 적셔서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구석탱이까지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살살살살 조물조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적신 화장품을 이렇게 살짝 넓게 접어줘요. 여기까지 조금 커버가 될 수 있게. 여기 콧볼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잘 눌러줘야 돼요. 턱에도 눌리고 얘는 반을 접어줍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잘 불어나라고 넉넉하게 20분 기다려요, 항상. 그리고 기다리면서 보통은 이제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그냥 누워있거나 이제 할 일을 하거나 하는데 오늘은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사용한 원데이즈 유 피지 연화제는 시원해요. 자연스러운 시원함이 아니라 좀 인위적인 쿨링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피부 민감한 분들은 좀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눈 시림이 느껴질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쓰고 있긴 한데 아주 민감한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 메디필 거를 쓰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눈 시림도 전혀 없고 쿨링감도 별로 없고 진짜 자극이 적어요. 그냥 액체 토너 같은 거, 소프너 같은 거를 올려놓은 느낌? 제가 써봤을 때 효과는 얘가 조금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있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얘가 조금 더 잘 불어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불어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보면 한 10분 정도 올려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10분 사용해봤을 때는 약간 아쉽다 싶을 정도였고 15분 정도 올리면은 적당히 불어나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얘는 100ml, 얘는 250ml 이렇게 양 차이가 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 거 구매하시거나 본인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다 쓰면 원데이즈 또 살 것 같아요. 이 자극이 약간 중독돼 버린 느낌? 아직 17분이나 남았거든요. 제가 17분 동안 여기 앉아서 할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제 할 일을 좀 하고 20분이 다 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조금 움직였더니 굉장히 덥네요. 이 상태에서 먼저 턱에 붙인 거를 떼가지고 이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압출기예요.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냅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근데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얗게 빽빽빽이 올라왔어요. 이 압출기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면봉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 압출기가 조금 더 잘 밀리더라고요. 이 피지 연화제의 장점은 이거예요. 코팩을 붙일 수 없는 부분도 피지를 싹 녹일 수 있다는 거. 여기 이렇게 피지가 싹 묻어나오거든요. 어쨌든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긁는다는 느낌으로 밀어주면 돼요. 저는 이 피지를 짜는 거에 굉장히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약간 힘줘서 짜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떼보는데 까맣게 막 올라왔던 게 좀 녹았어요. 그래서 약간 흐물텅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런 압출기 이거를 써서 이렇게 밀어도 되지만 저는 짜는 거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피지 흡입기를 씁니다. 근데 사실 피지 흡입기를 쓰게 되면은 코팩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이렇게 쥐어 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물리적 자극을 덜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워터 필링기를 쓰세요. 꼭 워터 필링기가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조합 같은데요. 저는 짜는 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켜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거든요. 턱에는 이거를 못 쓰는 이유가 제가 턱에 써봤는데 멍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일 낮은 단계인데도 생각보다 빨아들이는 힘이 꽤 강해요. 얘도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피지가 뭉치거든요. 이거를 면봉으로 한번 싹 닦아내고 캡은 나중에 분리해서 헹구면 되고 일단 아직 다 못 잤으니까 정말 피지 연화제가 자극을 줄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워터필링기를 하나 장만을 하세요. 저도 요즘에 살까 말까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이거보다는 자극이 덜할 텐데 이게 너무 시원해. 밑에 짜고 나서 한번 물로 얼굴을 헹궈주고 올게요. 이렇게 가볍게 얼굴을 헹구고 와가지고 모공팩을 합니다. 피지 연화제 쓰고 나서는 꼭 저는 이 아페릴에 모공팩을 하는데 이게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시원하고 제일 그 모공이 즉각적으로 쫙 조여진 그 눈에 보여요. 벌써 이제 반 정도 썼어요. 코랑 턱에만 해도 되는데 더우니까 저는 그냥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쿨링감이 좀 인위적으로 싸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민감한 분들이 쓰시면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민감한 분들은 이거 말고 브링그린에서 나온 이런 팩이 있어요. 슈르팩의 순한 버전? 그게 되게 적당히 시원하고 자극도 많지 않고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올려두고 얘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되고요. 이게 막 딱딱하게 굳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피지 연화제 쓰고 피지를 쫙 뽑은 날에는 아페릴의 모공팩을 쓰고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 유분 미쳤다 이런 날에는 이 베네피트 팩을 쓰는데요. 이것도 민감한 피부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건 사실 민감 피부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거예요. 되게 부드러운 클레이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싹 마르는 타입이고 바르고 한 3, 40분 있어야 돼요. 얘는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피지랑 유분 이런 게 까맣게 점처럼 뿅뿅뿅뿅 올라와요. 그거를 씻어내면 완전 매끈하면서 뽀송해집니다. 과잉 피지, 과잉 과다 유분 이런 걸로 고민인 분들은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얼굴 전체에 쓰면은 제가 쓰기에도 조금 자극적이라고 느껴졌고 나비존이랑 턱 이런 데에만 얹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5분 후에 상태를 보여드리고 세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5분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봐도 이렇게 굳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묻어나는 상태예요. 제가 아까 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7, 8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쪼이는 게 아니라서 당기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안을 해서 씻어내고 올게요. 팩을 씻어내고 나서 톤업패드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서 한번 닦아내주는 상태로 돌아왔고요. 랩핑 마스크라고 하죠. 요거를 합니다.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요 메디필 거를 쓸게요. 손으로도 되게 잘 펴발리기 때문에 손으로 발라주는데 테두리 부분을 살짝 두껍게 발라주면 떼어내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안쪽은 적당히 얇게 바르고 바깥쪽을 살짝 두껍게 발라주면은 바깥에서부터 떼어내는 거니까. 근데 저는 피지를 어쨌든 쥐어 짰기 때문에 최대한 모공을 원상복귀 시키려고 이렇게 팩을 두 개나 하는 거고요. 워터필링기 같은 거 쓰시면 그냥 간단한 모공팩이나 시원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써도 될 거예요. 이거는 제일 귀찮은 게 기다리는 거. 이 30분 정도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딱 떼어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아무것도 안 묻어나고 이렇게 완전히 다 말랐어요. 이거를 그냥 떼면 됩니다. 테두리를 두껍게 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테두리가 두꺼워야지 이렇게 뗄 때 한 번에 깔끔하게 떼져요.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부스러기가 좀 남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스킨케어를 다 하고서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광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습감이 꽤 있어요. 저는 스킨케어를 다 하고 그 위에 이걸 바르면 좀 과하다고 느껴져가지고 토너 패드만 바르고 그 위에 이런 랩핑팩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블랙헤드 녹이고 모공까지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그런 스페셜 케어는 끝이에요. 이거를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되게 귀찮아 보이지만
사실 올려놓고 딴짓하고 뭐하고 딴짓하고 뭐하고 딴짓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하기 괜찮더라고요. 클로즈업해서 지금 애프터 이 상태를 보여드릴까요? 광은 다 지금 이 메디필 팩 덕분에 나는 거고요. 이 광이 나지만 피부가 끈적거리진 않아요. 그리고 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뭐 보기에는 아까랑 별 차이는 없어 보이나요? 확실히 이렇게 만졌을 때 오돌오돌하게 올라와 있던 거는 싹 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코를 만지면 코가 너무 매끈매끈해. 그리고 턱 여기도 그걸 딱 만졌을 때 아무것도 안 걸리고 이렇게 보들보들한 정도가 됐습니다. 막상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졌을 때 진짜 매끈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블랙헤드 케어하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저 공사 소리 때문에 이게 사운드가 어떻게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